제한속도 70. 근데 이제 내리막이에요. 내리막 되면 탄력부터 좀 더 빨라지겠죠. 그래서 한 80까지도 가는 차들도 있어요. 여기서 네, 교량을 내려가서 오, 좋죠, 좋죠. 네, 속도 줄였어요. 그러면서 오른쪽 보니까 이런 아 이분께서요 여기서 쭉 내려가시면서 오 이때 어 이거 왜 이래 차선을 왜 밟고 위험하게 이때 저 차를 보면서 속도를 줄이셨어요. 그리고 여기가 우회합류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들이 있어요. 우회합류가 우회전 들어오는 차들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들이 그냥 쑥 들어오는 경우도 그 전에 본 적이 있으세요. 그래서 혹시 속도를 이때 한번 줄였고 오른쪽 딱 봤더니 어 저차 봐라. 네. 아 여기서 잠깐 섰다가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네요. 그래서 이미 속도도 줄여놨고 또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에 대해서 혹시에 대해서 미리 속도를 줄여셨기 때문에 네. 조심하세요 하면서요. 만일 그냥 실험만 보고 달려왔으면은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여기는 70도로인데요. 가끔 80 이상 그 속도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. 우측에서 합류하는 차들을 이를 감안해서 그래서 우측에서 합류하는 차들이 빠르게 내려온 차들, 직진 차들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쑥 들어와요. 그냥 쑥 우회전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미리 조심했고요. 그래서 그 오른쪽에 들어온 차가 그냥 양보 안 하고 뚝 들어오길래 브레이크 꾹 밟아서 피했습니다. 제가 만약에 신호만 보고 탄력받아서 쭉 내렸다면 사고 날 뻔했죠. 늘 그래서 오른쪽 차로는요. 우회전한 차, 내 신호에 따라 가더라도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들이 양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. 항상 방어운전도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